문화가 일상이 되는 시간, 문화 톡간엔 곡간 광주 아트가이드 손아영 편집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좀 소개해드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비엔날레 시작해서 그럴까요? 네. 전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광주 비엔날레 개막 기간에 맞춰 준비한 특별 기획 초대전으로 초대전으로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전시인데요. 네. 이메리 작가의 그들은 우리가 된다 입니다. 이 전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전시라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어떤 전시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가 이메리 작가군요. 네. 네,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메리 작가는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과거에 빨간 하이힐 작업으로 좀 잘 알려져 있고요. 2013년부터는 시 배달이라는 작품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각국의 민족 시를 읊는 영상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작품들인데요. 끊임없이 인류의 근원에 대한 탐구에 천착해온 이메리 작가는 이번에는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이러한 전쟁과 이주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네. 광주에 고려인 마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자주 들었습니다. 네.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네, 거기서 열리는군요. 네. 아, 네. 전시가 거긴 아닌데요. 거기 네. 이제 그 고려인 마을을 주제로 하는 전시. 아, 주제가 네. 광산구에 있죠. 네, 이 고려인 마을은 2004년부터 광산구 월곡 2동에 고려인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인데요. 현재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족, 지인들이 연쇄 이주하면서 현재는 고려인 민족 집거지로 변모했고요. 이들만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들의 현재의 삶과 이주의 역사는 이메리 작가에게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었고 수년간 진행하고 있는 시 배달 시리즈의 확장된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작품의 주 방향이었던 인류학적 사회학적 시각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고려인의 이주사에서 비롯된 인류의 이주사와 전쟁사가 엮어낸 역사의 서사는 새로운 시선과 맥락을 형성하며 이번 전시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전시 제목이 그들은 우리가 된다예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이 제목은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말인데요. 네. 그들은 우리가 된다라는 이 전시 제목은 그들에서 우리로 향하는 그 작가의 시선을 포괄적으로 대변합니다. 예, 전시하는 작품 소개도 해주시죠. 네,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화 작품, 미디어, 음향 설치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먼저 7천여 개의 별과 약속의 땅은 고려인 마을에 송출 중인 GBS 고려방송을 활용한 복합 매체 설치 작품으로 회화 작품과 함께 사운드가 복합적으로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 이민자의 물건들은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실제 고려인 이주자와 협력하여 사물을 수집했다고 하고요. 네. 삶의 거주지를 옮긴 이주민들에게 고향의 기억이 각인된 사물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네요. 네, 세 번째는 네. 이 시대사적 사건들의 드로잉 맵이라는 작품인데요. 블랙의 대형 캔버스 작품입니다. 전쟁과 이주의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전쟁으로 얼룩진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자행되고 벌어진 굴곡진 시대사적 사건들에 대한 지형도를 드로잉 형식으로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보다 보면 이제 고려인 마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메리 작가는 이 광주의 고려인 마을이 모티브가 돼서 시작한 작품이지만 예. 그 안에서 펼쳐진 인류사와 전쟁사, 이주사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펼쳐내 보았다라고 말했고요. 예. 이 인류사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시각예술로 보여주고자 하며 이 작품들이 그들을 우리로 엮어내는 큰 울림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술 공간집에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동명동 쪽에 있습니다. 예, 예술 공간집에서 네, 9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리고요. 네. 추석 연휴에는 휴관이니까 그때는 가지 마시고요. 네. 전시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것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두 번째 전시는 ACC 미래상 2024 김아영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라는 전시입니다. 네. ACC 미래상은 혁신적인 미래 가치와 가능성을 확장시킨 창조적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한 융복합 예술 수상 제도인데요. ACC 미래상의 첫 번째 수상자인 김아영 작가의 신작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예, 물 한 모금 드세요. 작가가 김아영
작가입니다.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고 네. 뭐 역사나 시대나 지정학과 같은 이제 불가항력에 저항하거나 거기에서 이제 빗나가고 이탈하는 존재와 사건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작가입니다. 네. 광주에서도 ACC에서 몇 번 소개가 됐었어요. 네. 네. 관심 있는 분이라면 몇 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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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영 작가 ACC 미래상 외에 또 다른 상도 받았었네요. 네. 김하영 작가는 딜리버리 댄서의 구라는 작품으로 세계 최초의 미디어 아트 축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서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뉴 애니메이션 아트 부문에서 최고상인 골드니카 상을 받았습니다. 예. 미디어 아트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상인데요.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수상자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딜리버리 댄서의 구. 좀 전에는 딜리버리 댄서의 선이었었는데 아, 이번에는 딜리버리 댄서의 구. 네. 이 작품으로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이번 전시도 이 작품을 전시를 하는 겁니까? 아, 이 딜리버리 댄서의 구, 이 작품은 2022년 작품인데요. 네. ACC에서 전시하는 작품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의 전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이번 전시에서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김하영의 작가의 작품은 작품마다 독특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외에도 수없이 많은 가능성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설정이고요. 예. 배경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이야기입니다. 딜리버리 댄서라는 것은요. 이 세계관 안에서 배달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 한 명은 현실 세계 속 인물 에른스트 모라는 여성 라이더고요. 이 안에서 배달 앱 댄스 마스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배달 경로를 무한 질주하다가 그 가능세계에 사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앤스톰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 만나지 않을 것 같은 두 세계에 있던 두 인물은 어느 순간 접점을 이루며 혼란에 빠집니다. 네. 전시장 갔다 오셨죠? 네. 네 전시가 오늘 오픈이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어떻던가요? 신작은 그 ACC에서 새롭게 발표하는 작품이고요. 예. 대형 스크린을 세 개를 이어붙여서 세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설치 영상 작업인데 이 영상과 함께 그 옆에는 그 해식의 조형물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번씩 또 조명이 켜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 하나의 러닝타임이 25분인데 충분히 몰입감이 있었고 이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요소가 가미된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는데요. 좀 네. 소설 같기도 하고 그 이 신작이 이제 메인 작품이고 그 옆에는 또 딜리버리 댄서의 구 이 전작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신작 딜리버리 댄서에선 일단 선 구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궁금하네요. 아, 네. 이 선은요. 네. 그 아크인데요. 그러니까 선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선 그딴 게 돼요? 라인? 네. 여기서는 이제 해시계와 작품 속 달력판의 곡선, 호의 형태를 차용한 것으로 시간선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버스 이것도 좀 반비례의 관계, 물리학에서 속도의 역수로서 시간을 암시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시공간과 그 간극에 수많은 세계가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네, 이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이 작품은 그 반은 게임 엔진으로 만들어졌고요. 예. 반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시나리오를 짠 뒤에 제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좀 열어두고 작업 과정에서 AI와 대화하며 세계관을 설정해가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목에 대한 의미 조금 더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이요? 예, 제목. 아,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 아, 여기서 네. 선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라인은 아닌 것 같고 아크라고 돼 있네요. 아, 네. 네. 호의 형태에서 네, 네. 차용한 거고. 네. 네. 그리고 딜리버리 댄서는 잠깐 언급했듯이 배달 플랫폼이고요. 예.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자면 이 전작이 서울이 배경이었다면 이번 신작은 땅속에 고립되었지만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가상도시 노바리아가 배경입니다. 네. 정작과 연결이 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작에서도 똑같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른스트 모는 우연히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과거의 시간관이 담긴 유물을 배달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시간관과 세계 사이를 오가는 사회의 충돌과 갈등을 파고듭니다. 예. 이번 전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시간인데요. 고대의 시간관과 미래의 시간관이 혼재된 시간관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영화처럼 보신다면 흥미롭게 네.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영상 작업을 관람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25분씩이어서 네. 좀 시간 여유롭게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30일 오늘 바로 네. 열었고요. 언제까지인가요? 네, 내년 2월 16일까지여서 좀 넉넉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휴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네. 아, 다음은 이제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있는 공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통속 소설이 뭐 어때서네요. 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네. 네,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음악극 통속 소설이 뭐 어때서라는 공연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멜로드라마라는 장르를 보잖아요. 이 멜로드라마의 창시자라고 할까요? 이 남성 당시의 남성 중심의 문화예술계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여성 소설가 김말봉 작가의 소설 고행, 찔레꽃, 화려한 지옥 이 세 편을 엮어서 일종의 만담극으로 꾸민 공연입니다. 예. 이 공연은 서울에서 좀 했던 공연인데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국립극단 명동 예술극장에서도 했던 공연인데 이번에는 광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멜로드라마 창시자예요. 네. 오, 어떤 분이실까요? 김말봉 작가님. 네, 1930년부터 50년대 말까지 30편이 넘는 신문소설을 내놓으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소설가인데요. 네.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소설 찔레꽃이 인기를 얻으며 멜로드라마의 원조가 된 여성 작가입니다. 김말봉 작가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본어로 소설을 쓰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절필하게 됩니다. 1948년 해방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하여 일제 식민지의 잔재인 공창제 폐지 운동을 펼치는 등 소설가이자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네. 제목이 통속 소설이 뭐 어때서인데 뭐가 우리가 말하는 뭐가 아니고 그냥 네. 뭐 어예요. 네. 모음이. 그래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궁금한데요. 저도 뭐를 왜 뭐로 했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발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목이 그래요. 네. 네, 이 김말봉의 작품은 오늘날 재평가되기까지는 남녀의 애정을 그린 통속 소설로만 평가가 됐었는데요. 네. 살아있는 문학이란 대중독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이 김말봉의 신념과 주체적인 여성상이 녹아있는 작품의 진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작품이 2023년에 네. 초연이 됐고 또 수상도 여러 번 또 해서 작품성과 예. 대중성을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 볼까요? 공연과 이론 올해 작품상 그리고 한국 여성 연극협회 올빛상? 올해 빛날 네. 상이건가요? 주말인가요? 연출 부문도 네. 수상도 했고 네, 네. 예, 작품성, 대중성 모두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가서 봐도 괜히 봤네 이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더 관람 정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통속소설이 뭐 어때서는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우수 공연 초청 기획으로 열리고요. 9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상영됩니다. 1930년대 최고 인기 작가 김말봉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가보면 좋을 만한 전시 공연 소개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